네, 안녕하세요. 랩핑컴퓨터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최근에 리뷰를 하고 있는 제품이 이 TM4 10 엘리트 에이지 제품입니다. 엘리트 에이지 제품이고, 이 10 엘리트 에이지 제품을, 실차까지 하면서, 느낀 바. 간단하게 뭐 제가 이 제품을 1차 착용하고 하면서, 영상을 올려드리긴 했는데, 그때 제가 지적했던 거는 역시 미세한 저림 현상들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족형상으로 지금 여기 이쪽 부분이 굉장히 날카롭게 구성이 되어 있고 좁기 때문에 아마도 이거는 뭐 거의 전형적인 이제 서양인 소위 말하는 이제 칼바를 갖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맞는 게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 이게 제가 지난번 영상을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추가로 사용을 한 게 이제 지난 토요일 그러니까 9월 23일인가 날짜로 23일날 토요일날 이거를 이제 아침에 180분 동안 사용을 했어요. 아침 6시경부터 해서 8시까지 사용을 했는데 180분 동안 쉬는 과정에서 오전 6시부터 한 7시 반 정도까지는 운동장에 이슬이 많이 내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 제가 계속 반복해서 보여드리지만 물기가 굉장히 많은 구장 상태였어요. 거기서 제가 지금까지 신어봤던 모든 축구화를 통틀어서 거의 비슷한 그라운드에 젖은 정도 물기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 방수성이라고 할까 물에 대한 저항성 그러니까 물이 통과가 되지 않는 그런 측면에서는 가장 방수성이 좋다고 할 정도로 이 플라이터치의 인조가죽은 그 부분은 탁월하게 좋습니다. 틀림없어요. 야마토쿄나 아식스 엑스플라이 리미티드 같은 2의 리미티드 같은 제품을 신어도 상당히 많이 좋습니다. 뭐 TF는 말할 것도 없죠. TF는 뭐 캐피텐 같은 거나 CS3를 신으면 천연 가죽이니까 일단 건조시키는데 이틀 이상이 필요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젖고 그 다음에 젖은 것들을 건조시키는데 오래 걸리는데 이 TM4 제품은 이제 그 부분에서는 확실히 뛰어나요. 뭐 스티싱이 전혀 없기 때문에 바닥이고 뭐 워퍼고 아예 없죠. 그러니까 아들러의 야마토큐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 스티칭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워퍼에도 인조 가죽에 패딩 처리가 되어 있지 않는 거는 이 제품과 동일하긴 하니까 물을 전체적으로 머금고 있는 양이 적은 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이 제품에 지금 안쪽에 만져보면 뭐 인사이드 쪽 이렇게 이렇게 만지면 여기서부터 이까지 이 부분들은 여기까지 오는 데서는 이 플라이터치 로고 있는 부분 여기서 이렇게 만져보면 사실 뭐 패딩이라고 할 만한 게 없는데 물론 요쪽 여기서부터 요 뒤쪽으로 오게 되면 여기에 얇은 패딩 처리가 되어 있어요. 이 안쪽으로 이렇게 도톰하게 보이는 부분처럼 부분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교롭게도 이 제품 아웃사이드 쪽에 이렇게 만져보면 이 안에서 보면 이 아웃사이드 이쪽에는 그러니까 어퍼상에서는 이 부분들이 또 얇은 패딩 처리가 되어 있긴 해요. 근데 이거에 비하면 이제 그러니까 이 제품을 기존에 있던 뭐 TM4에 비교하면 어쨌든 간에 폼팍 같은 것들이 폭넓게 들어가 있던 거에 비하면 패딩량이 극히 줄어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무게가 뭐 지난번에도 한번 알려드렸듯이 이 제품의 무게가 굉장히 경량화돼서 지금 뭐 255mm짜리를 올리면 178g밖에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경량화에 성공한 모델인 건 틀림없어요.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축구하니까 신고 공을 차면 어떠냐? 당연히 발을 앞쪽을 잘 모아주고 단단하게 모아주면 늘 말씀드린 예전부터 제가 말씀드린 발을 이렇게 완벽하게 딱 모아주는 것에 축구화가 임팩트를 느끼는 것과 TF처럼 어느 정도 천연 가죽으로 된 TF를 신었을 때 발이 완벽하게 딱 모아진 느낌이 아닌 상태에서 앞에 고무가 있고 그 고무를 통해서 발에 전달되는 느낌을 받는 것과는 사뭇 다르죠. 그러니까 이 제품을 신었을 때 많은 분들이 TF화랑 이런 스터드 있는 축구화를 신었을 때 킥력 손실이 발생한다 이렇게 느끼는 대부분들이 그런 차이에서 오는 거거든. 쉔크 강세라는 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미세한 차이들에 의해서 킥감에 많은 변화가 오는데 저도 이제 TF를 신다가 이런 스터드 제품에 발 앞쪽 끝이 딱 모아져서 홀드가 되고 앞이 단단하게 PU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신발을 신게 되면
일반적으로 발 전체에 느껴지는 텐션이 굉장히 증가하니까, 발 전체 TF보다는. 긴제 발의 발목을 이하의 부분, 그러니까 발 전체 어떤 텐션, 긴장감들이 증가하게 되면 아무래도 힘이 더 많이 소요가 되는, 그러니까 적은 힘을 사용하는 것처럼 느끼지만 실제로 더 많은 힘이 사용돼야 되는 그런 건 이제 특히 아웃솔 이런 것들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지면을 그라운드에 대고 움직이거나 할때 느껴지는 전반적인 타이트함, 그 다음에 그라운드를 했을 때 단단함 이런 것들 때문에 기존 TF를 신는 것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어쨌거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인조잔디에서 스터드 모델들을 찾게 되고 그 스터드를 모델에 대해서 예를 들면 FG 같은 것들은 이제 저희가 뭐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대부분 인조구장에서 부적합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결국 AG나 MG 쪽을 알아보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지금 AG의 대안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나오는 것 중에 쓸수 있는 것들이 이제 이런 나이키 계열의 세 가지 제품, 뭐 TM4, 그 다음에 베이퍼, 그 다음에 뭐 GX, 팬텀 이런 제품들의 AG 모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디다스가 최근에 AG를 내지는 않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푸마 MG 라인 이 정도고. 근데 또 전형적으로 이제 우리가 흔히 좋아서 알고 있는 그 아식스나 미즈노의 제품들, 거기는 이제 사실 FG, HG는 구분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플레이트로 되어 있는 MD, 그러니까 FG 타입으로 생긴 제품들, 이런 제품들을 가지고 내가 인조구장에서 축구를 하는데 뭐를 쓸 것이냐 하는 걸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처음 리뷰할 때 느꼈던 발볼 끝에 타이트함은 토요일 날 180분, 추가로 일요일 날, 그러니까 8월 24일 날 저희가 모돌이 FC에서 했을 때한 쿼터 30분을 추가로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한 쿼터는 또제 후배가 이거를 빌려서 사용을 했고, 공통된 느낌. 제 후배도 이제 한 30분을 사용을 하고 느꼈던 소감은 뭐였냐면, 여기가 미세한 저림이 있고 타이트하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스터드의 높이는 적당하다. 그러나 발볼 저림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그 구장에서 미즈노 네오를 신는데, 네오에 비하면 여기가 지나치게 타이트한 감이 있다 이런 거예요. 저도 지금 이제 180분을 사용한 이후에 발볼 상이 조금 더 편해지긴 했어요. 그래서 그날 그 저희가 영상이 올라가 있는데 제가 뛴 경기는 그 촬영이 안 되어 있긴 하지만 이 제품을 신고 떴는데, 자, 문제는 이 나이키 제품을 제가 왜 별로 좋아하지 않느냐. 근데 이 제품 자체가 나빠서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제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는 제가 사용하기에 불편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제품의 자체가 나쁘다 좋다 아니면 기능적으로 뛰어나다 이런 건 둘째고, 그런 거는 뭐 사실은 제 관심에 크게 있진 않고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사용을 할수 있느냐 안 하느냐, 그다음 사용을 했을 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 아니냐인데, 그 기준하에서 제 기준, 그러한 기준을 예를 들면 좋다 안 좋다로 평가했을 때 나이키 제품 대부분은 제 입장에서 보면 좋은 축구화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림 현상이라는 중족부 저림이나 이런 것들은 항상 따라오기 때문에. 그럼 이게 저림 현상이고 인조 가죽으로서의 이 플라이 터치가 주는 인조 가죽의 느낌, 이 자체는 이거는 전형적으로 이제 뭐 제가 이 처음에 빨간색으로 런칭 모델로 했을 때는 인조 가죽이 너무 싸구려처럼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흰색에서 와서는 대반전인 것처럼. 그래서 이 인조 가죽의 표면의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싸구려처럼 보이진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꽤나 이제는 익숙해지면 상당히 좋은 소재다 하는 거고, 이런 인조 가죽들이 실제로 내구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천연 가죽 못지않게, 캥거루 가죽 못지않게 내구성도 뛰어나고, 그다음에 방수성까지 일정 갖추고 있기 때문에 스티칭도 없고, 그다음에 코팅이 되어 있고 방수 코팅 이러면 물이 직접적으로 스며들지 않는 것만 하더라도, 물론 우천, 그러니까 비가 오는 상황에서는 여기를 통해서 비가 들어오겠지만, 이슬이 많은 젖은 구장에서는 그 젖는 정도가 다른 제품에 비해서 월등히 적고, 그 다음에 젖었을 때 다음날 사용할 수 있도록 퀵 건조, 그러니까 빠른 건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실용 영역면에 차원에서는 굉장히 장점이 많은 축구화인 건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 제품은 사실은 요 족형,
요 족형에만 맞으면 진짜 더할 나위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신발이에요. 원래는 이제 그 오산에서 24일 그러니까 일요일날 제가 요 착용을 하고 그 자리에서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그날은 이제 제 오른발의 발의 상태가 썩 좋지는 않아서 거기에 대한 선입견을 조금 배제를 시키고 영상을 찍어야 되겠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용 직후에는 발에 상당한 피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상태로 찍으면 단순하게 이 플레이트가 나쁘다라든지 아니면 뭐 지나치게 불편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뭐 제 몸의 상태이지 사실 신발과 관련돼 크게 연결될 사항은 아니었거든요. 다만 이거를 신고 토요일날 180분 경기를 소화를 했는데 마지막 30분 경기를 치를 때는 발바닥 전체가 되게 불편하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영상을 첫 번째 영상을 찍었던 인조구장 같은 동일한 그 구장에서 사용을 했을 때 아웃솔 자체가 분명히 AG 아웃솔이고 그 다음 여기에 그 쿠셔닝을 위한 이 지금 보면 요렇게 고무칩 같은 게 딱 꽂혀 있잖아요. 보시면 고무칩 같은 게 꽂혀 있는 것도 보이실 텐데 뭐 이런 상태에서 전형적인 AG 플레이트를 갖고 있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이 AG 스터드가 오히려 아식스 엑스플라이나 그 다음에 야마토쿄 같은 아들러 제품과 비교했을 때 발바닥으로부터 전달되는 피로도 그것들은 우리가 흔히 보는 전형적인 FG 타입을 갖고 있고 이건 전형적인 AG 구조를 갖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스터드 타입이라고 그 통칭되는 형태에서는 나이키 AG 플레이트가 아들러나 그 다음에 아식스보다 더 좋은 것 같진 않다 하는 게 제가 느낀 바였어요. 그래서 마지막 30분 쿼터를 뛸 때는 상당히 발바닥 전체에 강한 충격과 통증. 이거는 단순하게 저림 현상이 아니라 저림은 저림대로 미세하게 남아있고 그 다음에 발바닥 전체로부터 오는 피로감이 극심했다 하는 점이었어요. 이제 그 상태에서 그래서 일요일날은 그 피로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제가 뛰던 쿼터에서는 대개 아슬레타에다가 이제 스트라이크 BMZ 인솔을 끼고 테스트를 했고 마지막 쿼터는 이제 제가 뛸 수 있는 마지막 쿼터에서는 뭐 그 이후에 이제 발이 뭐 좀 피로를 하더라도 뭐 원래 운동을 하진 않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스터드 모델을 다시 테스트를 했는데 역시 이제 남아있는 숙제는 이 제품이 저한테 안 적은 숙제는 뭐냐면 이 라스트 핏이 우선 완벽하게 일치되진 않는다. 길이감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발끝이 따로 노는 느낌. 다시 말하면 여기에 전체 발 전체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 중에서 발끝 부분이 지나치게 타이트하면서 그 발끝이 제 마음대로 컨트롤되는 감각 그런 느낌이 배제가 된다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는 소재의 문제가 아니라 순전히 순수하게 라스트 문제거든요. 족형 문제. 이 신발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요 발끝의 길이감에서도 차이가 문제가 없긴 하지만 슈즈 라스트 자체가 지금 다른 브랜드들 제가 아주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아식스나 그 다음에 뭐 아들러나 이런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는 차이 나는 게 확실하다. 자 그러면 이제 10을 우리가 이렇게 신었을 때 그럼 9과 비교를 하면 어떨까? 아시겠지만 9는 여전히 천은 캥거루 가죽이 사용되던 시절이고 지금 보시면 두 제품은 아웃솔의 소재 그 다음에 구조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다른 제품이다. 그리고 극적으로 다른 거는 어프가 이제는 캥거루 가죽에서 완전한 인조 가죽으로 넘어왔다 하는 점인데 9와 10 중에서 어떤 거를 선택하는 게 좋으냐 하면 이제 고민이에요. 왜냐? 물기가 많은 데서 운동을 하려 그러면 어쨌든 인조구장, 인조단지 상태가 좋고 물기가 많았을 때는 미끄럼이 있기 때문에 TF로는 넘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날도 많이 넘어졌거든요. 저 같이 운동하는 친구들이 TF를 신고 있다가 근데 어쨌든 스터드가 있는 제품이니까 넘어지진 않고 그립이 훌륭하게 발생을 시킨다. 그 점에서는 두 개가 동일하죠. 근데 이 TM4인 경우에는 지금 스터드와 아웃솔이 그라운드 바닥에 완벽하게 밀착된 느낌이 덜한 대신에
이 TM4는 제품을 처음 신었을 때, 1차 테스트에도 사실은 특별하게 발에 어떤 문제점을 일으키지는 않았어요. 물집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종청의 타이트함이라든지, 한겨울에 신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니까 이 제품 제 기억으로는 구독자 모임을 할때 제가 위례 풋살장에서 이 모델을 신고 첫 번째 테스트 실착을 했는데, 그날, 그때가 겨울이었거든요. 겨울이었는데, 아무 문제가 없이 잘 신었고, 그래서 리뷰도 비교적 잘 나간 편이었고. 다만, 이 상태의 제품은 어쨌든 가죽이기 때문에 물에 젖게 되면 무겁고 건조시키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그리고 이 제품을 가지고 이 아웃솔과 이 아웃솔을 비교했을 때 어떤 게더좀 편했냐? 사실은 이쪽을 가지고 경기를 했을 때 지금 제가 이 제품을 통해서 느끼는 것보다는 피로감이 오히려 좀 덜했다 하는 점이에요. 그러면 이게 아웃솔의 소재나 아니면 구조의 문제이냐? 왜 보시면 거의 똑같아 보이긴 하니까 제품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확하게 밝혀내는 게좀 어려운 게. 어쨌든 축구화라는 거는 발을 전체를 감싸고 있는데 디딤 다 발이 닿는 부분은 이 부분이긴 하지만 이 발에 닿는 부분 외피를 싸고 있는 어퍼와 그다음에 아웃솔은 일체형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신고 움직였을 때 어떠한 느낌을 받느냐 하는 거는 결국 신발 전체가 발에 전달되는 토탈한 느낌이어야 되는데 그러한 느낌을 발바닥과 어퍼를 분리시켜서 우리가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 이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초기의 테스트상에서 두 제품을 총 사용 시간이 같다고 가정했을 때 이게 180분에 30분, 210분에 그 앞에 포함하는 거를 총 300분이라고 가정을 하고 300분을 사용을 하고 이것도 300분을 사용을 했다. 그 300분을 사용을 하고 나서 얘두 개의 느낌이 어떤 게더 낫냐 하면 이쪽이 구가 더 낫다 이거래. 이거는 사실의 어퍼의 문제냐? 어퍼의 문제긴 해요. 어퍼의 문제인데, 그러면 이게 캥거루 가죽이어서 그런 거냐? 그건 아니라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웃솔의 전체도 이쪽이 더 좋긴 했는데, 느낌상으로는. 왜냐면 발의 피로도가 훨씬 덜했으니까, 당시에 신었을 때. 같은 300분이 아니라 초기에 90분을 사용했을 때 핏감상에서도 이게 뛰어나는데, 이게 어퍼의 문제냐 하면 예스라 이거예요. 어퍼의 문제예요. 근데 이게 소재의 문제냐 아니면 라스트의 문제냐 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캥거루 가죽이었기 때문에 더잘 맞았었냐?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민조 가죽이어서 이게 잘안 맞는 거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같은 민조 가죽으로 사용하더라도 아식스나 아들러 제품들은 민조 가죽 사용을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면 결국엔 소재의 문제는 아니라 라스트 문제다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TM4 10이 지금 갖고 있는 신발의 형태 여기에서 라스트가 잘안 맞다 하는 문제. 그러면 라스트가 잘 맞다고 만약에 가정을 해서 조금 더 신어서 여기가 조금 더 성형성이 이루어지고 전체적인 발에 이 신발 안쪽으로 완전히 안착이 되고 난 상태에서는 어떨까? 제가 보기엔 그때 가더라도 구가 더 낫지 않을까? 길이감, 볼감 이런 데서. 왜냐? 여기를 늘릴 수는 있는데 기존의 신발을 신고 나면 제가 느끼는 거는 뭐냐면 이 제품도 사실은 아주 낮은, 높은 제품은 아니긴 한데요. 이 제품보다 이 TM4 제품을 신었을 때 앞쪽이 낮고 좁다 하는 느낌. 그래서 발끝이 여기를 기준으로 발가락 뼈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마치 분리되어서 있는 느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발을 신고 있으면 발 전체가 일체감, 슈즈와 일체감이 있어야 되는데 마치 앞과 뒤가 분리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생긴다 이거예요. 여기는 굉장히 타이트하고 저림 같이 있는 것들이 있고 지나치게 타이트한 감이 있고 그래서 발이 좀 아플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중족부 이하 쪽에서는 크게 무리는 없고 그러나 역시 이 밴드가 들어가 있는 구조답게 약간의 저림 현상은 미세하게 계속 남아 있는 상태. 이게 지금까지 한 300분 정도를 사용을 했다. 그러면 60분 기준으로 하면 5시간 정도를 착용을 했을 때 이제 그렇다 이거죠. 제가 봤을 때는 사용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슈즈 전체적인 성형성은 더 나아질 것이고 개선이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사용 편의성은 더 증가할 것이다. 그런 느낌은 확실해요. 그러니까 족형만 잘 맞다고 해서 이 앞쪽 발끝에 지나친 타이트한 감만 없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은 지금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인조잔디형 축구화 중에서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걸로는 탑이 아닌가. 이 정도면. 물론 이제 비슷한 류의 뭐 팬텀도 있고 그 다음에 베이퍼도 있으니까 그것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 네. 그것들도 실제 에이지 스터드를 가지고 우리가 테스트를 하면 나이키 소위 라스트, 서양인 발에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는 이러한 구조의 라스트를 갖고 있는 신발들은 현재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에이지 제품 중에는 탑 플러스 제품들이다. 그러면 이 에이지를 대항, 저기 뭐지, 발볼상 약간 그 넓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다시 구로 가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어차피 이제 구는 뭐 단종이 돼서 이제 또 이것보다 템보다는 이제 구하는 게 또 쉽지가 않을 것인데, 과연 그렇다고 하면 이 제품이 좋고, 그 다음에 베이퍼도 좋고, 그 다음에 팬텀도 에이지가 좋다. 왜냐하면 어퍼가 편해지면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거는 이 스터드 아웃솔 부분인데, 이 아웃솔은 사실은 이 아웃솔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구장으로만 갖고 들어가면 무조건 TF보다는 아니면 다른 FG보다는 더 편할 수 있다 하는 게 이제 기본 전제니까, 그 전제 하에서 이제 그 나이키 제품을 신고 싶으신 분들은 사실은 발볼상에 제한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선택지가 꽤 넓은 편이에요. 그리고 신었을 때 사실 훌륭하게 경기를 치를 수 있는 요건도 되고, 터치감 이런 것도 사실 크게 문제가 없어요. 제가 뭐 해봐도 이게 이제 인조 가죽이 패딩이 제거가 되거나 패딩이 있거나 상관없이 이 지금 우리 제가 늘 그동안 선호했던 캥거루 가죽과 비교해서 터치감이 저하가 있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전혀 그렇지가 않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런 축구화들이 뭐 캥거루 가죽이었으니까 터치감이다, 컨트롤이다 이런 거를 제가 딱 배제시켰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터치감에 가장 직접적으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패딩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어퍼가 얇을수록 공과 발 사이의 개입도가 적어지기 때문에 그럴수록 터치감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 그러한 논리에 딱 맞아 떨어지는 신발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여기 인사이드 쪽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 거의 패딩이 없기 때문에 요 인조가죽 한 걸로 그 다음에 안쪽에 라이닝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웃사이드 이쪽은 사실은 우리가 킥을 하거나 하는데 그게 많이 동원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상당히 강점이 있다. 자, 그러면 요것과 실제로 많이 차이가 나느냐? 실제로 많이 차이 납니다. 착화상에서. 제가 이 지금도 이 신발을 딱 보면 이 신발 자체가 주는 느낌, 이 신발을 이제 두 개 다 신어봤기 때문에 각각의 느낌이 어떤지는 이제 정확하게 저는 알거든요. 알고 있는데, 그러면 둘 중에서 뭘 신을래? 그럼 정상적인 그라운드라 그러면 당연히 이쪽으로 가요. 정상적인 그라운드라는 거는 물이 많지 않은 경우에, 뭐 물기가 약간 있는 정도는 상관없는데, 신발이 풍 젖지 않는다고 하면 발의 피로도상에서는 현재 시점 기준으로 사용시간 300분 기준으로는 5시간, 그러니까 시간상으로는 이걸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운동장에 좀 물이 있는 상황에서 인조가죽에 약간 그 운동장의 물, 그 다음에 그라운드의 수분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이 수분 흡수율, 다시 말해 어퍼가 갖고 있는 수분 흡수율이 너무 차이가 나요. 천연 가죽이랑 이 나이키 플라이터치랑. 그러니까 지금 인조 가죽 중에서 이제 비가 오거나 그러니까 그 뭐죠? 그런 대안으로서 하시는 분들, 찾으시는 분들, 대안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이제 MG의 뭐 푸마 퓨처나 그 다음에 울트라나 이런 모델들이 있잖아요. 그 제품들을 선호하는 이유 중에 울트라 같은 경우는 초경량 모델들이고, 그 다음에 퓨처도 얇은 어퍼로 되어 있고 밴드가 되어 있고 이런 거, 그 다음 네이마르가 신는다는 뭐 이런 여러 가지들 때문에 또 이제 그 제품들에서 MG가 나오게 되면 어차피 스터드 길이가 짧고 많기 때문에 인조 구장에서 굉장히 유리하다, 우리가 이제 흔히 그렇게 인식이 되죠. 근데 그라운드가 그것도 예를 들면 MG가 나으냐 아니면 이런 AG가 더 좋으냐 하는 거는 결국 잔디 상태와 잔디의 길이에 따라 달려있는 문제예요. 같은 물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반드시 MG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없으면 차라리 이런 핏이 낫지 않냐. 그리고 제가 지금 이 255를 퓨처 울트라랑 다 비교했을 때 발볼과 길이상으로 어떤 게 더 핏이 더 좋으냐 하면 이게 오히려 좋다는 거예요. 이쪽이 현재로는.
왜냐하면 제가 납품한 제품 리뷰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길이와 발보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다. 저기 울트라 MG가 있긴 하지만 저 울트라 MG는 지금 신어도 역시 길이 쪽은 여유가 있어서 약간 남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발끝 앞이 남아있으면 그만큼의 감각의 오차 현상. 그러니까 TF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5mm, 10mm가 남게 되면 공을 밑으로 내가 정확하게 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받는 면적과 내가 생각 인지하고 있는 것 사이에 오차가 10mm라 그러면 킥을 할 땐 상당한 마이너스 요소이죠. 왜냐하면 난 정확한 임팩트를 하고 싶어서 어느 지점이 됐다고 했는데 실제로 내 발은 공에 10mm만큼 미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아, 그렇다 그러면 어떤 공을 정확히 때리는데 10mm 오차가 있다. 1cm가. 그러면 그건 상당한 오차라고 봐야 되죠. 그게 범위가 5mm로 줄어들어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그러한 미세한 차이가 킥의 정확도 이런 것에 차이를 갖고 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발볼과 길이를 동시에 충족시켜줄 수 없는 축구화들이 푸마계열, 현재까지는 푸마계열, 제 기준에 봤을 때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그래도 앞이 약간 남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는 오차가 적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경우에는 이제 일본 축구화들은 사실 그런 오차들이 최소화되는 모델들인데 제가 사용하는 대부분 제품들은 이 제품은 어쨌든 간에 아디다스, 나이키, 푸마 3개 빅브랜드를 통해서 본다 그러면 그런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모델이다. 물론 제가 지금 신어본 바로는 베이퍼 제품도 그런 오차고 그 다음에 팬텀도 마찬가지로 봐요. 255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근데 팬텀 같은 경우는 이제 어퍼가 굉장히 그 스트레치성을 갖는 소재여서 그게 더 좋으냐 이게 더 좋으냐 하는 의문이 따르긴 하는데 팬텀은 공교롭게도 국내 AG 정식으로 나온 걸 아직 신어보지를 못해서 실차기 리뷰를 못하고 있지만 이 제품은 제가 신어본 바로는 그래도 AG로서 우리나라에서 인조구장이 상태가 어느 정도 괜찮고 그래서 스터디의 그립을 활용할 수 있는 할 만한 그라운드고 또 약간 물이 젖어있다라든지 이런 상태기만 하면 TM4가 그런 구장 환경을 전제로 했을 때는 상당한 장점을 갖고 있다 하는 점이 이 축구의 특징이고 그와 비교했을 때는 어퍼의 특성 그러니까 아웃솔 상에서도 피로감이 이게 현재까지 조금 같은 시간 상에서 더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우리가 적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제품이 더 나으냐 아웃솔 상으로 이게 더 나으냐 그것도 개인 편차가 상당히 클 거라고 봐요. 다만 정상적인 드라이한 그라운드라고 하면 제 경우에는 선택지로서 이거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그리고 실제로 이 제품인 경우에는 길이 앞쪽에 이 홀드감의 타이트함 이런 것들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쪽에도 훨씬 발에 편한 정도로만 보면 좋은데 문제는 이러한 제품들을 지금 뭐 신었을 때 좋은데 비가 왔을 경우에 아니면 운동장이 충분히 젖어 있었을 경우에 캥거루 가죽을 사용하는 데서 느끼는 불편함을 감안을 한다 그러면 그거를 감안해서 산다 그러면 텐으로 넘어오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뭐 아웃솔의 특성 그 다음에 어퍼의 특성 뭐 이걸 비교를 했을 때 이제 어차피 나이키는 이 구에 사용된 캥거루 가죽을 끝으로 더 이상 캥거루 가죽이 나오질 않고 현재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이러한 종류의 인조 가죽들이 계속해서 사용이 될 거예요. 물론 나이키는 니트를 한번 사용을 시작을 하고 어퍼상의 니트를 거의 10년 가까이 거의 비슷한 이유로 큰 발전 없이 사용을 했는데 과연 이 플라이터치의 인조 가죽이 아마도 2년 단위로 업데이트가 될 것 같은데 올해 내년까지는 이 소재가 그대로 사용되더라도 또 한 2년이 지나고 나면 지금 이 있는 플라이터치의 플러스에 또 다른 이름을 갖고 있는 인조가죽이 사용되면서 최소한 이 TM4 모델에 사용되고 있는 인조가죽은 어쨌든 캥거루 가죽을 대체하는 느낌의 소재 그래야만 사일로상의 이제 명확한 분류 다시 말하면 베이퍼 뭐 팬텀 그 다음에 이 TM4 각각 사일로상의 특성을 부여하려 그러면 결국 이런 종류의 마이크로파이버를 기반으로 하는 인조가죽이 사용되지 않을까 지속적으로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나이키가 라스트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시점에서 제가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그리고 지금까지 사용했던 나이키 축구화 중에서 가장 편하다고 느꼈던 이전 정도의 라스트가 또한번 어떻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신고 나서 제가 머릿속에 들었던 건 뭐냐면 역시 이것만 하지는 않구나. 핏 감성에 라스트 핏이 이거는 저는 이건 완전한 인조 가죽이긴 하지만 이것도 제가 사용하기에는 캥거루가 축구화보다 더 핏감이 좋은 신발 제 발에는 그런 라스트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비교를 이제 이걸 신어서 충분히 사용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에는 다시 이거를 꺼내서 신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제품이 좋다는 이 핏이 잘 맞았다는 게 느껴지고 그 다음에 이 제품은 이전의 TM4 라인 제품들 그러니까 뭐 이런 제품이나 또 여기에 있는 이런 제품들과는 비교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TM4 지금 제품 인조 가죽 버전은 부분적으로 인조 가죽이 사용되거나 니트가 사용되거나 했던 제품들과는 확연히 또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이 TM4의 인조 가죽의 한계를 느낀다 그래서 천연 캥거루 가죽이 사용된 이런 TM4 라인 제품을 신는 건 의미가 없더라. 왜냐하면 이두 제품도 그 제품 제가 요 제품을 구입을 하고 나서 이 핏이 워낙 잘 맞고 좋았기 때문에 결국 연속적으로 나오는 TM4 라인의 이 에이지 같은 에이지 스터드를 갖고 있는 이 제품들을 샀고 그 다음에 라스트상에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봤지만 실제 설계된 제품 슈즈의 어퍼는 라스트 핏 감상에서 많이 달랐기 때문에 이두 제품들은 사실은 큰 만족을 못 느꼈고 특히 이 제품은 완전히 제대로 신어보지를 못했어요. 불편해서. 네. 그런데 비추어서 이 현재 이 10의 엘리트가 지금 다소 앞쪽 쪽에 여기 약간의 불편함이 있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 요 정도만 개선이 된다고 하면 또이 정도 되는 AG 축구화로 또 찾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 1년, 2년 사이에 또 어떤 핏의 미세한 변화가 주어지면 왜냐면 최근에 어쨌든 간에 지금 일본 브랜드들은 이 발가락을 잘 활용하거나 발가락을 최대한 편하게 만들거나 그래서 발가락의 움직임을 통해서 퍼포먼스를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요 폭에 미세한 변화가 와서 핏감이 상승이 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제 궁금한 거는 사실은 GEAGFG의 라스트가 아닌 HG 라스트를 한번 신어보면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나 역시 이제 HG의 아웃솔과 또이 AG 인솔 아웃솔은 어쨌든 또 미세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제 TM4 요 나인은 어쨌든 두 개를 다 테스트를 했잖아요. 이 AG랑 HG 두 개를 다 테스트를 했었었는데 역시 그때도 이핏 감상에 미세한 차이가 있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사실은 그두개 제품은 핏 감상의 차이뿐만 아니라 어퍼에 대한 느낌도 미세하게 달랐었어요. 약간은. 그래서 좀 의아하다 생각했었었는데, 뭐, 그거는 이제 사실 제가 감각상의 착각을 일으켰을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쨌든 이제 사용을 조금 더 해보긴 해야 됐지만, TM4 10이면, 방수 성능으로서는 거의 끝판왕이다. 현재까지 제가 신어본 것 중에서는. 방수 성능에서는 끝판왕이다 하는 것과, 무게도 굉장히 가벼워 좋은데, 다만, 아웃솔의 피로도는 상당하더라 하는 부분과 이 앞쪽이 좁은 부분, 이 부분을 스스로 내가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이냐. 그리고 여기가 낮고 이 좁은 것들이 주는, 분리된 감각. 앞쪽과 발가락 이하의 부분에서의 분리된 듯한 느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일 사실 축구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이 앞꽃이 낮고 그러면서 여기가 눌러지면서 여기 전체가 앞쪽이 눌러지고 이러면서 발끝에 피가 안 통하는 느낌, 타이트하면서. 근데 그런 느낌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면서 심지어 길이가 한 5mm도 남는데 이러면 제 경우 입장에서는 최악의 축구화가 되는 건데, 최악까지는 피하긴 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숙제가 이 족청상의 문제와 연결, 이 슈즈 자체가 갖고 있는 족청상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신으면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개선이 돼서, 완벽한 핏감이 만들어지느냐 하는 거를 추가적으로 테스트를 해봐야 되고,
그러면서 이 발끝의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되고 최종적으로는 뭐 이제 성형이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느낄 때쯤 됐을 때 슈즈의 실제적 느낌이 어떨까? 제 생각에는 그렇게 어퍼에 대한 스트레스나 그 텐션에 대한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나면 우려가 이 아웃솔도 조금 더 직접적으로 체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건데 어쨌든 현재까지는 이 제품은 이 라스트 문제와 아웃솔이 주는 생각보다 이게 단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미즈노 MD를 신었을 때 알파 MD를 그런 느낌이 스터드 쪽에서부터 AG임에도 불구하고 전달이 되는데 그 딱딱한 느낌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시점에서 해소가 되느냐 이거를 신고 제가 어저께 말했던 일요일날 마지막 쿼터에서 그러니까 30분 정도 사용할 때는 사실 슈즈의 바닥 전체가 발바닥에 닿는 느낌이 들진 않았었어요. 전체가 골고루 그러니까 그때 들었던 느낌이 뭐냐면 아식스나 아들러 이런 쪽이 FG 차입으로 되어 있고 스터드는 오히려 약간 더 높긴 하지만 오히려 발 그라운드 컨택에 있어서의 이 농구에서 말하는 코트필 축구에서는 그라운드 필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느낌상에서는 역시 차이가 난다 하는 점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일부 약점이 있긴 하지만 이거는 제가 느끼는 부분이어서 이 축구화의 족형상으로 잘 맞으시는 분들이 제가 하는 환경과 다른 인조구장에서 신었을 때는 또 다른 느낌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 느낌이 결코 부정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게 기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갖고 나가서 여러 사람들에게 한번 신어보라, 신어보고 싶으면 했던 거였거든요. 그만큼 무게가 주는 이점, 그 다음에 어퍼가 특성이 갖고 있는 이점,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는 제품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이 TM410에 접근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실착 리뷰에 대한 내용도 곧 실착을 하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